아, 이게 지금 비리아니? 비리아니라고 하는 음식인데, 아, 비리아니. 이게 지금 원래는 이거 없어요. 그런데 주셔가지고 지금 이거를 깻잎을 위에다 얹혀서 먹기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가 예, 라이스 쌀이 위에 덮여져 있고, 아니, 생선. 안에는 생선이 들어있어.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네, 이거. 정어리 말씀하는데. 아주. 우리나라 같으면 생선하고 이거 같이 안 섞어 놓는 건데. 이런다고 안 먹죠. 옆에 아주 잘생긴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너무 카메라에 시청하는 것 같은데. 참치도 아니고 정어리 같이 생긴 것이 속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고등어? 예, 고등어는 아니고. 약간 참치과야. 피난이라고 하는 음식, 인도 음식인 것 같아요. 이쪽 동남아, 서남아 쪽이요. 카레 향이 좀 많이 나네요. 원래 인도가 카레 유명하잖아요. 성주달을 하려면 뭐든지 잘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든 갈수 있고 어디든 기다릴 수 있어야 돼. 15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 있다고 하면 존경해 줘야 돼요. 아이고, 고추장을 좀 가꿀 걸 그랬다. 고추장 있어요. 근데 이거 고추장 이게 매워서 고추장 안 어울려요. 이게. 그래요? 음식 때도 깡통을 몇개 참치랑 넣는데, 뭐지, 그거? 다저짐 속에 들어있어. 근데 양이 정말 많아요. 우리 평상시 먹는 사발면, 그리 수북이 있으니까, 2인분 넘게 주는 것 같아요. 이 하나 가지고 우리 사장님은 둘이 먹어도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할 것 같은데. 치킨도 있고 다 있네요.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나 먹을 줄 알았는데. 현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30 이 나라 돈으로? 네. 나는 이제 30 나와갖고 사장님하고 나하고 저기 햄버거에 그냥 콜라 한 잔이면 끝날 건데 양을 하는데 처음엔 너무 비싼 걸 집은 거야. 우리가 콜라가 땡기네, 좀. 이거 먹다 보니까. 콜라. 옆에 있는 저기 커피 이건 뭐야? 또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아니네? 홍차 아닐까요? 약간 그런 거예요. 이거 커피 아닙니다. 홍차. 보세요. 홍차 맞네요. 짜요. 맛있는데요? 이게. 몸에 좋은 거를 주고 있군. 나도 음식을 잘 먹는 쪽인데 이번엔 더잘 먹네? 인도에 살았었잖아요. 인도에 이거 먹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특별한 날이나 먹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네. 들으셨죠? 선교 하는 사람만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나는 좋은데 여자들은 좀안 맞겠는데.
안에 약간 중국 향이 들어있어요. 상차. 제가 중국 다닐 때 보면 거의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희한한 쌍차이라고 하는 향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고수라고 하는데 강화도 쪽 가니까 고수를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 향이 중국에는 다 들어있어요. 음식마다 고춧가루 심지어는 고춧가루까지. 근데 여기에 그 향이 좀 들어있네. 근데 심하지는 않아요. 야, 대박이야. 이 안에 닭다리가 하나 들어있어. 닭다리. 야, 그 유명한 전설 속에 닭다리가 이 나이스 속에 들어있네요. 아. 닭이 맛있는데? 우리나라 닭하고 다른 게 맛있는데? 맛있어. 닭다리. 닭다리. 이거하고 드셔보세요. 잘 어울려요. 아, 그래? 인도에서는 나시라고 하는데 이건? 나시? 동남아 오면은 까마인이라고 해서 손으로 먹는 문화가 있어요, 좀. 이게 뭐야? 아주 시원하니? 아주 상큼하니 좋네요, 이건. 이건 뭐라고요? 인도에서는 라시라고 하고, 터키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터키에서도 이걸 먹어요. 약간 플레인 요거트 비슷한 거예요, 이게. 여기 또 닭이 한 마리 또 들어있어. 여기 신기하네. 이게 여기는 이제 닭가슴살 비슷한 게 들어있어요. 야, 이 닭 두 조각이 들어있네. 여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성비는 아주 끝판왕이에요. 좋아요. 가성비. 닭이 맛있어. 닭이 맛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쪽 오늘은 닭을 많이 잡으세요. 위에 덮어져 있는 건 별로고, 아까 저기 주문하는 곳에서 이게 치킨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안에가 닭이 들어있네. 닭이 맛이 좋네, 냄새도. 아, 이거 생선 맛이 나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김치를 또 갖다 넣으면은 맛은 좋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유튜브 하세요? 네? 유튜브? 좀 배워보려고요. 아, 지금 때가 그때 진작에 써야지. 아니, 전공은 미술 쪽을 전공해서 그런 쪽을 배웠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부터 저기 킬코더를 안 쓰니까 할 게 없어요. 가는 데마다 문화를 보여주고. 아, 맛있다. 치킨은 똑소리 나는. 헛거리죠. 홍차는 더 맛있네. 홍차.
이거는 좀 무난합니다. 이걸 아이란 그러거든요. 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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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소금을 좀 타서 먹게. 이런 데 와서 며칠 이렇게 한 한두 주 있다가면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 절대로 안 합니다. 이 음식 이렇게 하나 놓고 밥 먹는데 딴 데는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내가 필리핀 다니면서 치킨을 간식으로 먹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건 간식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밥입니다. 치밥? 밥하고 치킨하고. 길거리 가면 치킨 많이 팔던데요? 치킨 제국도 팔고? 그게 다 밥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밥하고 치킨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거고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가? 행복한 거야. 동남아에서만 치밥을 먹어봐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냐면 이 음식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 그릇 먹을 수 있죠. 처음에는 나도 어떻게 이걸 다 먹냐 그 생각했지. 태국 음식이 치킨을 토막토막 잘게 썰어서 소스를 딱 뿌려주고 밥 위에 얹혀주는 거인데, 근데 걔들은 소스를 참 맛있게 만들어요. 그냥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소스. 자, 아이콘으로 찍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뒷마을 마무리는 육포. 그래서 잘생긴 사장님이 육포를 줬어요. 콜라하고 김치 생각이 절로 나네? 왜 그럴까? 기름기가 많아서 괜찮을까요? 근데 이 차가 상당히 맛있네요. 지금 여기는 한국 온도가 거의 한 15도 이상 차이 나, 20도까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겨울 한국이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옷을 입고 왔는데 준비도 상당히 긴팔 위주로 다 준비를 하고 왔는데 잘못하면 이거 미스테이크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자,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점심 식사 첫 번째 점심 식사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